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본문은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있었던 재앙이 나일강과 땅에 관련된 재앙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사람과 짐승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직접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재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또 억지로 잡아두면이라는 조건부 사항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에 속한 것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가축에게 심한 돌립병 재앙을 임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생축을 치실 때 이스라엘 생축은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결코 악인과 같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에 대해서도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늘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내게 주신 것에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지키십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가축을 치시는 이유는 당시 가축이 대표적인 재산이지만 또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에 소는 중요한 재산이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의 때를 내일이라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이제는 삶의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향도 이와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섯 번째 재앙으로 경제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치명타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이 일을 확인하기까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거짓과 완강함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화덕에 제 두 은큽을 날려 애굽의 온 땅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굽기로 매일같이 고생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와 애굽인들은 그 화덕에서 발생된 죄로 인해 악성 종기로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술사들은 모세 앞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심한 악성 종기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이제 더 이상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이전까지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또 완악하게 되어라고 표현하지만 12절의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와 용서의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악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그 악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악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악인들의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마음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바로와 같은 죄에 대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로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